안녕하십니까. 해양공사 동호회 송기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2회 해양공사 대회인데 요번에만큼은 저희가 스즈키 동호회 그 전체를 갖다가 다 같이 라이더들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요번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바이크 타면서도 투어 때나 어느 때 만나더라도 좀 좋은 분위기에서 안전한 라이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2회 하얀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창 한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여러가지 상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준모터스 사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즈키 제가 들어온 지가 2003년도부터 나겠는데 제가 뭐 바이크 쪽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기여한 건 없어요. 네, 단지 하야부사를 타기 시작한 게 2003년도부터 타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게 하야부사가 타는 그 매력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즈키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우리 그 준모터스를 이용해 주신 분들이나 스즈키를 이용하신 분들의 그 조금이라도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제가 뭐 간단하지만 뭐 저금 모자 그리고 스즈키 이제 지금까지 했을 때는 매준자로 해가지고 하야부사 그 팀만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 스즈키에 대한 그 GT라든가 우리 현재 GT 손님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GT 옷을 마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준모터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하야부사 대회란 자체가 이 유래가 이제 일본에서 생기게 됐는데 그 유래에 대한 것은 집탄역에 보면은 그 무인역에 대한 그 무인역 그 명예역장님이 계세요. 윤희일 국장님이라고 경향신문에도 계셨고 현재 지금 신문사에 이제 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에 대한 영역 같은 거는 예,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 차에 좀 이따 또 다시 또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국장님 윤희일 국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일이라고 합니다. 그 2019년도 한강역에서 여러분들 뵙고 그 뒤에도 매년 행사를 열고 싶었습니다만 우리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우리를 막았네요. 2년을 견디고서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2019년도에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문사에서 철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이제 하야부사 바이크하고 이제 스즈키가 이제 일본 제품인 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일본의 그 하야부사 역이라는 역이 일본에서 하야부사 바이크를 타는 분들한테는 성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올해 12회 이제 축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하야부사 역 명예역장을 그 2012년부터 하면서 관계를 맺어 오다가 한국에서도 우리 하야부사 바이크를 즐기는 분들하고 즐겁고 보람있는 그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백 회장님을 뵙게 돼서 이렇게 그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올해 작년하고 재작년은 일본에서도 행사를 안 했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그 코로나 상황이 비슷해서 올해 행사도 아직 못 열고서 10월 30일 날 열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좀 빨랐는데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우리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더 교류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일본의 하야부사 축제에는 우리 그 한국에서도 좀 가실 수 있는 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 행사에는 일본 분들을 좀 모셔서 이렇게 좀 교류하는 기회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사실 일본의 하야부사 축제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2019년 행사 같은 경우는 3천 대 정도의 바이크가 전국에서 모였고요. 일본의 경우 워낙 그 국토가 넓다 보니까
3박 4일에 걸쳐서 그 행사장까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홋카이도라든가 오키나와에서까지 중간에 배를 타고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대한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하야부사 데이도 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즐거운 그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한국의 좋은 바이크 문화를 만드는 데 여러분들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대전의 아주 유명한 그 제과점 있죠? 성심당에서 여러분들께 성심당의 튀김 소보를 좀 맛보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좀 그 협찬을 해주셔서 제가 갖고 왔으니까 맛도 봐주시고 즐거운 행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일본 행사를 하기 전에 여러 회장님 통해서 혹시라도 같이 가실 분이 계시다면 같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즐거운 행사 하시고 무사하게 집에까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행사는 뭐 지금 오늘 좀 구청 관계도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전 황관 역장님이신 강병규 역장님이십니다. 말씀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행사는 이 음악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설명을 듣고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병규입니다. 제가 2019년 10월 6일 날 황관역에서 제1회 하야부사 대회 황관역 할 때 그때 제가 황관 역장으로 사회를 봤었어요. 이제 역장은 퇴직하고 영동에 살고 있는데 제2회 모임을 하신다고 해서 오늘 엄청 많이 모이신다는 소문을 듣고 황관역 광장은 너무 좁아서 이 축풍면 급수다공원이 넓은 장소를 우리 회장님께 추천을 드려서 오늘 넓은 자리에서 여러분 모시게 되니까 널찍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뭐 반갑고요. 아까 보니까 전남 여수에서 오신 분 계시던데 어느 분이시죠? 와 역시 제일 멋지셔. 여수가 제일 먼가요 여기서? 부산도 있어요. 부산도 있대. 부산에서 오신 분? 와 멋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먼 충북 영동에서 오신 분 혹시 있을까요? 충북 영동. 충북 영동은 내년에 오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먼 경북 김천에서도 오셨던데 어느 분인가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정말 반갑고요. 여기가 추풍령 다 아시죠? 구름도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추풍령 고개입니다. 예, 멋진 데서 제2회 하야부사 대회를 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축하 음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할 때도 우리 경향신문 윤희일 국장님께서 초대해 주신 분이 와서 선배님 와서 저 동기분 그때 동기분 와서 연주도 해주셨는데 그때 오셨던 분 이분들이 충남고 선후배래요. 저는 뭐 무슨 학교 선후배 이렇게 짜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공연을 위해서 일부러 이름도 추풍경이라고 청운영 영자 붙여서 뚜렷까지 결성해서 오신 분들이겠습니다. 이분들 소개를 꼭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원 이승철님 두 분께서 준비하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하야부사 대회 때도 연주를 해주신 전승찬 옛날 영동 역장에 있었고요. 왜 역장도 이렇게 많냐. 지금은 코레일 안전분석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법 높은 분인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와서 색소폰 연주하고 음향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승찬 코레일 실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그 황관역에서 오셨을 때 제가 또 그 영동 역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황관역에서도 제가 색소폰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그 여러분들이 서울 다 경북 각지에서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또 제가 그 열일을 놔두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향 장비하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그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향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나오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밤 같이 합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후배 듀엣 청운영 서기원 이승철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하야부사 모임 뜻깊은 모임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소개받은 대로 대전의 충남고등학교 저 1년 선배에 되시는 서기원 우리 저 노래 가수명으로는 풍월주님이십니다. 저는 이승철 한의 후배고요. 아까 인사했던 그 윤일 그 국장님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 3년 전에 제가 다른 제 노래하는 동생하고 같이 와서 환관역에서 공연했었고요. 오늘은 제 선배님 모시고 와서 통기타고 여러분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곡 몇 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곡은 오늘 그 여기 주풍령에 그 가운데 바람풍재가 들어있는데 제 닉네임도 풍월주입니다. 그래서 바람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곡은 저희 바람으로 시작하는 제목 팝송 하나 하겠습니다. 로잉인더맨드 하겠습니다.
네, 여기 뵈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내일모레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요. 여기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실 줄은 저희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노래들이 대부분 좀 올드송이라 그나마 조금 감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노래 김광석의 변해가네 한번 보겠습니다.
괜히 선의자를 받는 기분입니다. 수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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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즈키!